왜 이렇게 됐지? 다이노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다 핑 때문이야. 트럭이 멈추기 전에 기사 아저씨를 끌어내면 안 되는 거였어. 무슨 소리? 렉스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바퀴가 터져버린 거라고. 비키도 트럭을 마구 잡아당겼잖아. 그래서 과일들이 다 쏟아졌어. 아니, 모두의 잘못이야.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그래, 서로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맞아, 우리는 힘을 합쳐야 돼. 그래야 다이노 정신을 보여줄 수가 있어. 다이노 제트럭! 핑! 먼저 트럭을 따라가. 그리고 트럭의 방향을 조정해줘. 우리도 금방 따라갈게. 다이노 화이팅! 다이노 화이팅! 렉스! 트럭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어! 빨리 와! 지금 속도로는 못 따라잡겠어! 렉스! 네가 제일 빠르니까 먼저 가! 고고부스터를 이용해서 바람을 가르고 속력을 높여봐! 할 수 있어! 알았어! 어떻게 트럭을 멈출 수 있을까? 계산한 대로라면 우리 넷이서 힘을 모으는 게 가장 빨리 트럭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야. 간단하군. 조심할 건 동시에 힘을 내야 한다는 거야. 렉스가 앞으로 가. 좋아. 비키는 트럭 뒤에서 잡아당겨. 나는 트럭 옆으로 갈게. 알았어. 다이노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다이노들 중에 누가 최고의 구조원인가요? 당연히 렉스죠. 렉스가 트럭을 잘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토모의 계획 덕분이에요. 핑이 트럭을 잘 조종했기 때문이에요. 비키가 제일 대단해요. 우리 중에 뛰어난 구조원은 없어요. 뭐라고?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팀일 때 최고예요.